가장 인상적인 건 아무래도 이 막힘없는 전경인 것 같아요. 큼직한 창문 너머로 높은 건물이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소파에 앉아서 창문만 바라봐도 따로 뭐 그림이 필요 없을 정도로 굉장히 개방감 넘치는 우수한 전경을 보유한 오늘의 집입니다. 안녕하세요, 에스하우징입니다. 오늘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안동에 위치한 신축 도시형 아파트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개동으로 이루어져 있는 단지형 현장이고요, 19개층, 세대수는 총 152세대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전세대가 3룸 타입으로 이루어져 있는 현장인데요, 아 인천에 이런 대단지 현장 정말 오랜만에 생긴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도 상당히 반가운 마음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오늘의 현장 인근으로는 재개발로 인해서 1군 브랜드 아파트들이 입주한 상황이기 때문에 몇 년 전이랑은 확연히 다른 동네 분위기를 느끼실 수가 있고요, 앞으로도 발전될 생활시설을 기대해 볼 수가 있는 현장이기도 합니다. 가까운 역으로는 시민공원역이 위치해 있는데요, 도보로 이동을 하시면 약 15분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인천 지하철 2호선을 자주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아주 좋은 위치이고요, 시민공원역이랑 주안역은 한 정거장 차이밖에 나지 않으니까 1호선 급행열차도 아주 가깝게 이용을 하실 수가 있으면서 시민공원역과 인천시청역은 두 정거장 차이입니다. 추후에는 GTX 빈호선도 함께 이용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신기시장도 상당히 가까우니까 장을 보시기에도 아주 좋고요, 대단지 현장답게 주차장도 아주 잘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지하 3층까지 준비가 되어 있고요, 지하 주차장 이동은 양방향 슬로프 방식으로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차량 이동도 아주 편하게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100% 자주식 주차가 가능합니다. 자, 그럼 간단한 매물 소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빠르게 내부 소개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자, 전실부터 살펴볼 텐데요, 일단 전실 상당히 반듯한 면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바닥은 깔끔하게 폴리싱 타일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색감 자체가 무게감이 있어서 좀 가볍지 않은 느낌이 있는 전실인 것 같고요, 한쪽 벽에는 일괄 소등 스위치도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신발장은 키 큰 장 총 4칸으로 넉넉하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하단부 띄움 시공도 함께 되어 있습니다. 자, 전실을 지나서 안으로 들어오면 현관 가까운 쪽에 메인 욕실이 있습니다. 여기부터 살펴볼 텐데요, 일단 안으로 쭉 들어오면 바닥은 살짝 자루형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미끄럼 방지 타일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찬반형으로 되어 있는 휴지거리를 비롯해서 변기와 반달이 세면대 설치가 되어 있고요, 위쪽으로 선반도 큼직하게 시공이 되어 있네요. 거울장도 상당히 커요. 슬라이딩 거울장인데 수납이 가능하기 때문에 수건 등의 욕실용품 무난하게 수납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안쪽으로 들어오면 선반형으로 되어 있는 해바라기 수전과 일반 샤워기도 함께 설치가 되어 있는 아주 알찬 구성의 메인 욕실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현관 쪽 살펴봤으니까 안으로 쭉 들어가서 거실을 보도록 할 텐데요, 가장 인상적인 건 아무래도 이 막힘없는 전경인 것 같아요. 큼직한 창문 너머로 높은 건물이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집에서 있으면 진짜 시원시원한 좀 개방감을 느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소파에 앉아서 창문만 바라봐도 따로 뭐 그림이 필요 없을 정도로 굉장히 개방감 넘치는 우수한 전경을 보유한 오늘의 집입니다. 자, 바닥은 거실뿐만이 아니라 방까지 전부 다 강마루로 시공이 되어 있고요, 자, 이쪽을 TV월로 활용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깔끔하게 벽지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천장은 층고가 조금 더 높아 보이는 우물형 천장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가운데 초절전 LED 조명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창가 쪽 천장에는 시스템 에어컨이랑 전열 교환기 설치가 되어 있으면서 시원하면서 쾌적함을 느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소파월은 기본적으로 한 3-4인용 소파를 비치하시기에 무난한 면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월패드랑 온도 조절기, 각종 조명 스위치 함께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현관에서 거실 사이 이쪽 공간이 굉장히 여유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시원시원함이 느껴지는 오늘의 집인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주방 보도록 할 텐데요, 주방은 거실이랑 분리가 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싱크대는 D자 구조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바깥쪽은 아일랜드 식탁 겸용으로 활용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추가적으로 식탁 앞쪽에 뭐 여유 공간 굉장히 많으니까 원하시는 식탁 있으시면 추가로도 설치를 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쪽은 뭐 조리대 공간으로만 활용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싱크볼도 큼직하게 설치가 되어 있고요, 주방용품은 상부장과 하부장에 분리를 해서 수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리는 3구 가스레인지로 가능하고요, 위쪽으로 후드도 함께 설치가 되어 있으면서 그 옆으로 냉장고 자리도 알맞은 곳에 위치를 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뭐 화려하다기보다는 굉장히 정갈하면서 깔끔함이 느껴지는 주방이었던 것 같고요, 주방 옆에 첫 번째 방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방은 면적 자체가 상당히 반듯한 구조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구 배치를 하기에 굉장히 수월할 것 같고요. 면적상 뭐 엄청 넓은 방이라기보다는 좀 심플함이 느껴지는 그런 공간인 것 같아요. 벽지는 한가지 색상의 벽지로 깔끔하게 마감이 되어 있고요. 조명은 LED 조명으로 설치가 되어 있으면서 천장에 공기순환기 있으니까 방에서도 쾌적한 생활을 느끼기에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시 널찍한 거실을 지나서 두 번째 방을 살펴볼 텐데요. 이 두 번째 방은 안방입니다. 안방답게 세 개의 방 중에서는 가장 널찍한 내부 면적을 보유한 공간이고요. 제가 서 있는 이쪽 공간은 그냥 전용 침실 공간으로만 활용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창문도 큼직하게 시공이 되어 있는데 제가 아까 거실에서 전경이 굉장히 우수하다고 했잖아요. 안방에서도 동일한 우수한 전경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천장에 공기순환기랑 시스템 에어컨 설치가 되어 있고요. 온도 조절기도 각 방마다 설치가 되어 있으니까 공간별로 원하시는 온도에서 생활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안쪽으로 쭉 들어오면 기본적으로 면적 자체가 자루형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 욕실 앞 공간을 보면 여기는 파우더룸으로 활용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화장대 큼직하게 설치가 되어 있고요. 거울도 상당히 크네요. 의자 하나 놓고 씻고 나오셔서 바로 화장하고 머리 말리시기에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서브 욕실도 이어서 볼 텐데 서브 욕실도 메인 욕실과 동일하게 자루형 면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네요. 시설은 메인 욕실에 비해서는 간소화되어 있습니다. 바닥은 미끄럼 방지 타일로 시공이 되어 있고요. 변기랑 세면대, 선반이랑 슬라이딩 거울장, 샤워기 함께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서브 욕실도 역시나 정갈한 인테리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집 마지막 세 번째 방을 살펴볼 텐데요. 근데 여기도 면적이 뭐 어마어마하니까 뭐 추가적으로 수납장 같은 거를 놓기에도 충분할 것 같아요. 자, 이 세 번째 방은 다용도실이 있는 방이고요. 면적상은 여기가 이제 중간방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개별 온도 조절기를 비롯해서 초절전 LED 조명, 공기순환기 함께 설치가 되어 있고요. 다용도실이 있는 공간이다 보니까 가족수가 적으신 분들, 예를 들어서 뭐 신혼부부분들이다 하시면 여기는 그냥 전용 옷방으로 활용을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자녀분이 계시다면 자녀분의 침실로 활용을 하시기에도 충분한 면적, 그리고 구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다용도실 내부로 들어오면 여기는 세탁실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수전이랑 콘센트 설치가 되어 있고요. 수전 맞은편 쪽은 보일러실인데 보일러실은 철문으로 공간 분리되어 있으면서 안쪽에 라비엔 1등급 보일러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전경은 굉장히 시원시원하고요. 창문도 큼직하고 오늘 날씨가 조금 흐려서 그렇지 밝은 날에는 세탁물 자연건조를 하기에도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안동에 위치한 신축 도시형 아파트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의 집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화면 좌측 상단에 있는 번호로 문의주시면 저희가 신속하고 친절한 상담 약속드리고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